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의 마이메이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마이메이션 촬영하러 왔는데요. 야, 집이 오늘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다, 뭐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집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집사녀 유혜정이고요.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 촬영하러 왔는데요. 오늘 일단 이 집의 촬영지는요, 청주예요. 청주 남이면에 있는 정말, 와, 어떻게 집이 이렇게 멋있지? 막 계속 놀라고 있는 그런 지금 순간입니다. 4541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눈이 안 보여서 잠시만 놀라지 마세요. 가까이 가겠습니다. 파파님께서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은요, 보시면은요, 굉장히 밝은 느낌이 많죠? 이 대리석으로 온통 벽부터 바닥까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 둔 집이거든요. 네, 파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면요, 정말 집이 굉장히 멋있어요. 잠깐만 제가 이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수다가 아닌 집 구경을 꼭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켜봤습니다. 자, 여기가 다 지금 사면이 대리석이죠? 자, 이렇게 집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이쪽은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대문과 함께 쫙 복도가 이어집니다. 진짜 멋있죠? 복도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벽으로 다 벽도 대리석, 또 이쪽도 대리석. 근데 달라요. 돌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바닥도 이렇게 달라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면 이렇게 계단에 나오고, 정말 신기한데요, 집에 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실제로 소나무는 아니고요, 조화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조금 놀랐던 게, 되게 도마뱀이 있을 것만 같다, 이런 느낌. 집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다녀보면은, 짠! 우리 피디님! 빨리 나오세요. 저희 식사하러 가던데요. 벌써? 키자마자? 네. 요렇게 집에 부엌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요. 자, 벽도 이렇게. 좀 멋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요. 포인트는요, 이 벽지인데요. 이 벽지가 이렇게 그 돌인데 나무 느낌이 나죠. 요게 이제 염산 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밥을 식사 시간이어서 식사를 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키고 저희가 잠깐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냅두고 옷을 입고, 잠시만요. 자, 제가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서, 요게 리얼 방송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오면요, 짠! 뭐가 펼쳐지냐면, 아이고. 자, 여기가 이제 이 집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나가야 되니까 기다리셔서. 이렇게. 여러분, 집에 이렇게 수영장 있어요. 짱이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여름에 놀 수 있게. 아이들이 그 9살, 그리고 또 18개월짜리 애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PD님 저 버리고 가시는 거 아니죠? 제가 너무 늦게 가서 일단 저 빨리 나갈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나가면서 정원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정원도 멋있게 이렇게 꾸며놓으셨대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햇살도 비추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지나면, 멋있는 정원을 지나면 이렇게 큰 대문이 나오는 게 바로 저희의 집입니다. 저희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나머지를 또 촬영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쭉, 짠. 네, 저희 점심 식사 맛있게 먹고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저희 생방송 아침에 마이메이션 팀 항상 많이 봐주시고, 들어와야죠. 자, 여러분, 여기서 차 안에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주세요. 하나, 둘, 셋. 저희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촬영을 하고, 식사를 든든히 하고, 우리 PD님이 감기 걸리셨대요.
여러분 지금 독감이 유행이더라고요.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따뜻한 집에서 정말 몸보신 꼭 잘하셔야 돼요. 겨울에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8시 반 생방송 아침에 마이 멘션 본방사수 아시죠? 그리고 많은 참여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마이 멘션.